입니다. 광역 도시계 1번부터 보겠는데요. 광역 객관 설명 중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맞습니다. 가 있고요. 2번 광역 객관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역에 걸쳐 있는 거는 누가 제하냐? 국토교통부장. 시도에 따라 줄 것이 맞고. 3번 광역 객관이 도의 관역에 걸다 줄 거예요. 도후 관역에 속했으면 누가 제하냐? 도지사죠. 그래서 시자 날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틀렸고. 4번 광역객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관악역 전부 일부를 광역객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부 일부 맞습니다. 5번 이때 관악역 일부를 관악역 일부를 일부에 따라 포함시키고자 할 때는 구 단위로 잘라서 광역시 안에 있는 군 단위로 잘라서 그다음에 읍 단위로 면 단위로 잘라서 지정한다. 맞죠? 자 맞습니다. 오른쪽에 7번으로 갑니다. 3번으로 갑니다. 3번으로 가는데 이 3번은 26쪽부터 34페이지까지 있어요. 자, 다음 중 광역객권과 광역도시계인데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맞습니다. 조금 전에 했으니까 통과하고 2번 광역도시계는 일반 국민을 구속하지 않는 비구속적 행정이다. 맞고요. 3번 광역도시계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해야 한다. 틀렸죠?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맞습니다. 광역객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시도세가 공동으로 수반한다. 맞고. 5번. 이 광역권을 지정했는데 그날부터 3년 지나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서부터 승인시행에 안 들어왔다. 그러면 누가 수립을 합니까? 도지사가 수립하기 때문에 광역권 지정은 실효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맞습니다. 넘어가시고. 넘어가서 보면 5번이 나올 겁니다. 5번. 5번도 역시 19페이지부터 34페이지가 있는데요. 광역 도시계획이다. 틀린 게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동일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광역 도시계획 내용과 도시군기본기 내용이 다를 때는 뭐가 더 상위계획이니까 우선한다. 광역 도시계획. 그렇죠. 맞고요. 2번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있다가 아니라 없다 그래야 돼. 이건 기출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광역 계획권은 누구누구 지정할 수 있다 아까 국토교통부장하고 도의사 그래서 드렸던 것이고 3번 이 도의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는 도의사가 단독으로 광역 도시를 수립할 수 있으며 도의사가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 승인받지 않고 스스로 확정하죠. 맞고 4번 광역 도시를 수립하려면 수립권자는 미리 공천을 꼭 열어야 된다. 맞고 공천에서 누구누구 의견을 꼭 드려야 됩니까? 주민과 관계 전문가 둘 다 다 드려야 되죠. 타당하면 반영하고 타당성이 없으면 반영 안 해도 됩니다. 5번 조정이 나왔네요. 조정에 따라 포인트 잡고 국토교통부장이 조정 신청을 받아 광역 도시 내용을 조정하는 경우 국장은 어디 의심을 거친다? 중앙. 도의사는 어디? 지방. 이거 맞습니다. 자 6번 가죠. 6번으로 가면 이것도 26쪽부터 34페이지가 있는데요. 광역 도시계획이다. 옳은 게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봅시다. 국토교통부장이 광역 객관을 지정하려면 어디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틀렸고 중앙. 2번 도의사가 시장 아까 했고요. 통과 맞고. 그 다음에 3번 중앙행정기관의장은 국토교통부장한테 광역 객관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아까 지정도 요청할 수 있고 변경도 요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없다고 틀렸고요. 4번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 변경하려면 국장한테 가서 승인받는데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누구한테 가서 승인받았습니까? 도의사. 그래서 국토교통부장 틀렸고 그 다음에 5번 자 광역객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광 시군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해야 하며 그 관할구역의 일부만을 광역객권을 포함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 되죠. 없다 틀렸죠. 그때 일부라고 하는 것은 시 단위로 잘라서 군 단위로 잘라서 다시 한번 구 단위로 잘라서 그 다음에 광역시 안에 있는 군 단위로 잘라서 그 다음에 읍 단위로 잘라서 면 단위로 잘라서 편입을 시킬 수 있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뭔 단위로요? 구, 군, 읍, 면 단위 좋았어요. 구, 광역시 되어 있는 군 그 다음에 읍 면 단위로 잘라서 편입을 시킬 수 있다 일부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보면 8번이 나옵니다. 8번. 8번은 19페이지부터 34페이지가 있었던 내용이에요. 광역도시계획 등 설명 틀린 거 있죠.
1번 국토교통부장은 광역회권을 칭하려면 미리 그 관계 시도사 시장 또는 군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중앙에 따도 하면 중앙도시는 심의를 꼭 거쳤나 맞고요. 2번 시도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회권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군수 의견을 드린다. 변경했다고 합니다. 변경할 때나 수립할 때는 절차가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맞습니다. 의견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국장 시도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도사와 공동 광역도시를 수립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장은 시도사 요청하는 경우이면 그 국장은 시도사 공동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 틀렸고요. 4번 광역도시계획을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했다면 누구한테 가서 승인받으라? 도의사 맞고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 변경할 때 미리 공천을 개친다. 아까 변경하던 수립하는 절차가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맞습니다. 공천 필수입니다. 9번 이 9번은 19페이지부터 42쪽까지 있는 건데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잘못된 거. 1번 광역도시계획은 특정 부분 위주로 들어갈 수 있을 때는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군기본계획은 오직 바로 여건변의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만 수립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책했으니까 포괄적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맞고 2번 아까 했던 것이니까 통과하고 중요합니다. 3번 이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며 그 말 아니하며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 또는 군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수도권에 속하면 이후 불문하고 무조건 수립해야 되고 광역시는 물론이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시 군도 인구수와 무관해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 이걸 역으로 꼭 이해해 두셔야 되겠네요. 4번 광역시장과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직접 협의와 심의 과정을 거쳐서 바로 확정하고 스스로 공고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국토교통부한테 승인받지 않고 스스로 확정한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다. 5번 이 시장과 군수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면 승인받아야 됩니다. 누구한테? 오 좋아요. 국토교통부장 틀렸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넘어가시고 자 16페이지 도시군기본계획 나와있죠? 이 도시군기본계획도 중요한 건 좀 생각해서 정리해 두셔야 되겠네요. 자 이것은 우리 요약 우리 기본서 39쪽부터 42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기본서 자 이 기본계획 하면 이런 것들이 좀 떠올라야 되죠. 먼저 의 아까 했습니다. 의 도시군기본계획 뭐냐 그러면 의를 여기 도시는 몇 개가 내포되어 있고 이 군은 무슨 군이냐 이거 아셔야 되죠. 군은 팔도에 있는 군이다. 그래서 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된다 이거 아시고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다섯 개를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특광, 특특, 시 또는 군 후 관악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로서 무슨 계획 수립을 지시해야 된다? 도시, 군, 관리계 수립을 지침해야 된다. 이거 도시, 군, 관리, 계획 수립을 지침이 된다. 이거 아시고 광역 도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계획의 수립권자 수립권자는 6명이다. 몇 명이다고요? 6명. 여기다 장만 갖다 쓰면 되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사, 시장, 군수. 주의할 거. 이때 군수는 광역시 관악역 안에 있는 군수 포함된다, 제외된다. 수립권자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장이니까 여기는 구청장이 수립한 거 아니고 여기도 구청장 군수가 수립한 거 아니고 여기도 뭐 기초단체 없으면 통과하고 여기 도사가 수립한 거 아니다. 군수가 나오는데 이건 군수는 팔도에 있는 군수요. 팔도되어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도사는 수립권자 아니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장 더더욱 아니다. 이거 꼭 아셔야 되겠죠? 여섯 명이 수립권자인데 이 여섯 명 수립했다면 보세요. 여섯 명 수립했다면 스스로 확정한 자가 있고 승인받을 자가 있죠. 여기에서
여기 광역 자산시장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는 이 지네들 지역에서 수립했던 그 내용을 병행했던 스스로 확장한다, 승인받는다, 스스로 확장한다. 이게 중요해요. 국토교통부한테가 승인받는다, 그럼 틀리죠. 국토교통부한테 승인 안 받고 스스로 확장합니다. 근데 팔도돼 있는 시장과 군수는 수립했다면 승인받는다, 스스로 확장한다, 승인받는다. 누구한테 가는가? 도사.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국토교통부 아니고 도사한테 승인시켜서 승인받는다. 이게 중요하죠. 이때 이 자들 여기요 앞에 있는 네 명은 반드시 수립해야 돼요. 그리고 8도에 있는 시와 군의 경우는 꼭 수립하는 게 아니고 원칙은 수립해야 되지만 일정한 시와 군은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알겠죠? 아까도 보았는데 수도권에 속하고 있으면 무조건 수립해야 된다.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그 다음에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시군들도 반드시 수립해야 되지만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그런 시, 군으로서 인구 몇만 명, 10만 명 이하인 시와 군은 수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이고 또 이렇게 관할구역 A시가 있다, B군이 있다, 시군이 있다. 이 세 개의 시군을 상호 연결시켜 발전해나가도 유도하고자 도의사님이 광역개권을 지정해놨다. 광역개권이 하나 지정되면 이때 지정될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지정해서 광역도시가 수립되어 있다. 광역도시를 수립할 때에 이 개별시 군에서 만들게 될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을 이 광역도시에 따 모두 포함해서 딱 수립되어진 시군이라면 개별 시와 군에서는 도시 군 기본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립권자는 6명이 있었는데요.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한다? 수립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이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반드시 포함할 정책 방향은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각의 개별 도시에 대한 바로 기본적인 특성을 정해서 그 지역의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장기 발전망을 제시하고자 하는 정확기인 만큼 이 기본계획에 따른 반드시 어떤 정책을 포함해야 되냐 그 지역적 특성을 꼭 포함해야 된다. 각각의 개별 도시의 특성에 관한 내용 우리는 행정도시로서 키울 것인가 우리는 관광도시를 키울 것인가 우리는 교육도시를 키울 것인가 이런 기본적인 특성과 여러 가지 계획의 방향 목표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고 여러 가지 기반세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수립한 것이 기본계획이다 이걸 알아주시고 여기 봅시다. 얘네들 여기 봐봐요. 특광 특특 시장수 지네들 관할구역 유지로 해서 이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만은 지역기상 필요하다면 인접 시군의 관할구역 전부 일부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 없다 기본계획 수립할 때 있다 좋았어 있다 이게 지금 시험에 없다 이렇게 나왔어. 그래 인접한 그 시군의 관할구역 전부 일부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는데 그리할 때는 미리 그쪽 장과 협의는 꼭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새겨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수립 절차가 아까 도시 군 기본계획 수립 절차는 광역 도시 수립 절차하고 큰 줄기를 갖다 큰 줄기 그래서 기초사 꼭 해야 된다 공청회 꼭 개최한다 그 다음에 뭐 협의 그 의견 청취한다 그 다음에 수립한다 그리고 그 협의 걸친다 그 다음에 뭐 심의 걸친다 그 다음에 뭐 승인 받는다 뭐 확정한다 그리고 수홍부에서 공고하고 스스로 공고한 자 또 열람시킨 자 이렇게 있죠. 이 큰 줄기 같아요. 큰 줄기 같아.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거예요. 기초사임.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기초사 그 내용을 준용한데 이 조사하게 될 내용 중에 기초 조사할 때 내용 중에 추가할 게 있어요. 여기는 뭐가 있다고요? 추가. 뭐 아까 광역 도시계획 수립할 때 조사 내용이 인구가 몇 명,
사회문화 현상이 어떻게 이루어진가, 교통상, 주택상 이런 것들을 조사 측량했는데 얘는 추가하게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이겁니다. 뭐가 있다고? 두 가지. 바로 이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면 그 기본계획은 관리계획, 수립부 지침서가 되거든. 지침서. 지침서니까 지침을 받아서 이걸로 용용용 기사집을 위반해서 딱 결정해. 그때게 잘 해라고 말이죠. 지침될 때 이것을 통해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요. 토지 적성평가를 먼저 해야 돼요. 뭐 한다고요? 그래, 재해 취약성 분석을 해야 돼요. 이걸 추가한다. 알겠죠? 무엇과 무엇을 추가한다고? 토지 적성평가하고 재해 취약성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 밑에 애한테 방향 내릴 때게 지침 낼 때야 여기 괜찮아. 여기 적성평가 해봤더니 괜찮아. 라고 지침 내려주는 거예요. 알겠죠? 이때 이거 할 때 봐봐요. 이거 할 때 돈 들어가겠어? 그냥 하겠어? 그래, 전문기관에 뭐 대학교 교수님, 토목과 교수님이라든 뭐 아무튼 전문기관한테 돈 주고 한다고. 그러면 교수님이 혼자 하겠어? 박사과정 있는 애들 다 데려다 하고. 근데 돈 엄청 그 용역비를 달라고 합니다. 프로젝트 해가지고 뭐 10억 달러. 그 돈이 어마어마 들어갔는데 바로 이거 오늘 도시 군 기본계획 위반하려고 하는데 이걸 또 해야 되겠다. 병의한다든 그럴 때게. 그때 또 이걸 또 돈 대사 하냐? 아니다. 5년 이내에 이뤄진 장소에서 이 계획을 만들 때는 굳이 할 필요 없다. 돈 들여가지고 생략할 수도 있다. 이거죠. 알겠죠? 오늘 도시 군 기본 만들려고 하는데 이걸 하려고 한다. 그때는 몇 년 이내에 이뤄졌던 장소에만 할 필요 없다. 이거 5년. 이거 알아주셔야 됩니다. 생략할 수 있다. 이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공청 예체는 주민과 관계 정보에 꼭 들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의견 청취. 이건 의견 청취는 지방 의견이다. 그래서 이 기관장들 있잖아요. 서울 특별시장에 수립한다면 서울 특별시 구의회가 있고 특별시의회가 있는데 구의회 의견들까? 특별시의회 의견들까? 그래, 그래. 좋았어. 광시장은? 광시에. 이제 알겠죠? 각각 의회 딱, 의회만 갖다 다 들이대면 돼. 의회, 의회. 그거 알아주시고. 그러면 여기 시험에 이렇게 간단히 나왔어요. 도시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평가할 때는 시, 군, 구, 의회 의견 들어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요? 틀려요? 이거 들을 경우 하나도 없잖아요. 구청에 수립하는 경우 없으니까. 알겠죠? 이 관계를 잘 이해해 두시면 끝났습니다. 여기에 끝났고. 나머지.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 군기본계획은 수립되었다, 변경됐다. 그럴 때 타당성부터를 몇 년마다 해야 된다? 5년마다. 그리고요. 이 수립 절차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이거 갖다 대도 똑같다. 이거 갖다 대도 알겠죠? 도시 군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는 공청회를 개최할 필요 없다. 맞아 틀려? 틀리죠? 이거나 이거나 똑같아요. 이거 필수적이다. 알겠죠? 좋았어요. 그리고 공청회에서 주민과 관계자 부분과의 의견을 꼭 들어야 한다. 타당한 반영한다. 이렇게 그걸 전제하면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다시피 여기에 국과계 있고 국과계 있고 그 지역에 국가계 확정되어 있다. 그 지역에 광역 도시가 수립됐다. 그 지역에 도시 군기봉 수립되어 있다. 그 지역에 도시 군각이 위반 확정되어 있다. 이랬을 때 이 계획의 상위 계획과 하위 계획 관계는 이와 같죠? 위로 올라가면 올수록 상위 계획, 밑으로 가면 올수록 하위 계획이다. 이 관계를 정리 잘 해두세요. 알겠죠? 자, 그럼 문제 풀어보죠. 그러면 상위계 확정된 장소에서 하위계를 만들 때는 하위계는 상위계에 부합되도록 기재받고 서로 다르면 상위계를 우선시한다. 이걸 전제하면서 들어갑니다. 1번 도시군기본계 틀린 거. 동그란 1번 기본계획은 무슨 계획 수립 후 지침서가 한다? 관리계 맞죠? 2번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장 맞고. 3번 시장 또는 군수가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미리 시장은 시의회, 군수는 군의회 의견들이 맞죠? 3번 시장 또는 군수가 기본계획 수립 평가할 때는 도시사의 승인을 받는다 맞고. 5번 특강은 2명, 이 자는 수립 평가할 때 국장한테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그렇죠. 4명 안 받죠? 그래서 받는다가 틀려서 받아야 한다 쳐버리고 받지 않고 스스로 확장한다. 받지 않고 스스로 확장한다 그래야 되죠. 그 옆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밑에다가 두 명 더 추가해버려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네 명 그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3번으로 갑니다. 3번. 3번은 우리 요약집 역시 요약집에 기본서 39쪽부터 42쪽에 있어. 도시군기본계획 옳은 것. 1번.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공람을 통하여 주민 의견 든다. 여기 봐봐요. 기본계획 수립할 때 주민과 관계청 의견 듣는데 공람이요? 공청회 있어. 그래 그래. 그래서 공람을 잘려버리고 공청회. 2번. 그 6명 특광특특시장수는 미리 협의를 하면 인접한 특광특특시군 후 관할구역 전부 일부를 포함하여 그다 포함하여 인접한 그다 인접한 그 관할구역 전부 일부를 포함하여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다. 있다 그다 즉 맞고. 3번 수도권에 소관하는 시로서 군으로서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군은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틀렸죠? 속하는 그 말에다 체크. 속하는 시군으로서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군도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래야 돼요. 반드시 수립해야 돼요. 수도권은 무조건 수립해야 된다. 인구가 몇 만이 됐든 알겠죠? 그래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틀렸어. 수립해야 한다 반드시. 그 다음에 4번 막증가 봐보세요. 기본계획하고 광역도 뭐가 더 높은 계획이에요? 그렇죠. 다름이 뭐가 우선해요? 광역. 그래서 마지막에 틀렸죠. 도시군기본계획을 광역도시구로 바꿔야 돼요. 마지막에. 5번 국가겠다 줄 것이고 도시군기본계획다 줄 거예요. 뭐가 더 높은 계획이에요? 국가. 그래서 그 마지막에 틀렸죠. 국가 우선한다. 그 밑에 다 이렇게 하나 써놔 이거. 이 네가 일단 흐름표를 딱 써놔 밑에 다 국가계 광역도시계 도시군기본계 도시군가 흐름표를 딱. 그래서 이 파트 지날 때마다 이 표를 머리다 입력하고 문제 풀 때 시험장에서도 아 이랬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봅니다. 4번. 자, 도시, 군, 기본계획. 4번. 찾았나요? 4번. 이것도 역시 39쪽부터 42쪽에 있는 건데, 도시, 군, 기본계획이다. 옳은 것. 1번. 특광이 수립한 기본계획의 승인은 국장이 하고, 시장, 군수가 수립한 기본계획의 승인은 도지사한다. 틀렸죠? 앞에가 틀렸죠? 앞에. 그래. 이 특광이 수립한 도시, 군, 기본계획은 승인받지 않는다고 그랬죠? 수사 확정. 그래서 틀렸고. 2번. 이 광역 도시에 수립되는 지역에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 도시가 다르면 높은 계획 광역 도시에 우선한다. 맞고. 3번. 이해 관계를 포함한 주민은 지구단위 계획 지정 및 병행해 나간 사항에 대해서 도시 군 기본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기본이 틀렸어. 관리로. 관리. 관리죠? 그래서 기본이 틀렸다. 그 다음에 4번. 특광 시장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 의견 청취를 하면 공채를 생략할 수 있다. 공채를 개최해야 된다. 개최해야 한다. 필수적 필수적. 생략할 수 없고 반드시 개최해야 된다. 그 다음에 5번.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정비해라. 5년. 그래서 틀렸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6번. 6번도 역시 39쪽부터 42쪽에 있는데 도시군기본계획 옳은 거. 1번. 시장수는 인접한 시군 후 관할역을 포함할 때 포자 앞에 있다. 포자 앞에 있다. 전부 또는 일부를 전부 또는 일부를 전부 또는 일부를 그렇게 쓰고 포함하여 도시군기본을 수립할 수 있다 그래야 돼. 없다 틀렸죠. 있다 없다 틀렸고. 2번 도시군기본계획 밑에 있다 주고 하 광역도시계획 상 다를 때에는 국토교통위원회 결정함에 따른다 날려버려. 국토교통위원회 결정함에 따른다 날려버리고 그저다 상이 우선한다. 뭐가 우선한다고? 상 상이 뭐였어요? 그래 그래. 광역 도시에 대해 우선한다 그래야 돼. 그래서 틀렸어. 뒤에가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3번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다 주고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그다 주고 같이 하지 아니한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 몇만 명 이하인 시와 군은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을까? 10만 명 이하인 시와 군은 수립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7만이니까 10만 이하에서 수립할 필요 없죠? 맞습니다. 4번 변경했다 또 한번 쳐요. 위에 따 수립도 쓰고 수립이든 변경이든 공청회 개최는 필수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틀렸어. 개최해야 한다 그래야 돼. 해야. 반드시 개최해야 돼. 5번 광역시장이 기본계획 수립 때는 국장한테 승인받은 틀렸죠? 받아야 한다 쳐버리고 받지 않고 스스로 확장한다. 몇 번 나왔죠? 스스로 확장한다. 넘어가시고 자 7번으로 갑니다.
7번은 우리 요약지 우리 기본서 39쪽부터 40쪽에서 팠습니다. 더시 군기본계획이다. 수립변경.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특광 특특 시장수 그다 딱 줄 것이고 수립권자 6명 그렇잖아. 수립권자 6명 뿐이고 그렇잖아. 그래 수립권자 6명 뿐이니까 뭐 국장이 수립할 수 있다 이런 질문 하면 틀립니다. 우리가 6명이다 암기해서 뿐이다라고 쓰나요. 수립권자는 6명입니다. 이자들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기초에서 되겠다. 토지 재석평가하고 제 취약성부서를 포함해야 한다. 그렇죠? 무슨 계획 만들 때게? 기본계획 만들 때. 무슨 계획? 기본계획. 그런데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묶어 쳐.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묶어 쳐가지고 이 1의 경우에 아까 그 기초조사할 때게 토지 재석평가 제 취약성부서 포함해라 그랬는데 그런 경우에 도시 군기본계획 2반일부터 몇 년에 그게 이루어졌다면 5년에 그게 실시가 되었다면 또 돈 들여서 할 필요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년이란 말 꼭 기억하세요. 5년. 그거 가지고 한번 기출한 바 있거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맞아요. 아까 했던 것이고 5번 아까 했던 것이고 4번 했고 5번 같은 도내에 있는 시군에서 새로이 수립되는 도시 군 기본계 승권자는 누구다? 도지사죠. 그래. 그래. 경기도에 시군이 있다. 그 시군의 시장군수는 수립당 경기도지사한테 승인받죠. 그래서 시자 날려버려야 돼. 도지사다.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21페이지 1번. 1번은 여기다 포인트 잡아요. 도시 군관리계획 내용. 그따 써요. 6개 생각. 그래서 6개 생각. 생각해놓고 괄 열고 약자로 용용용 기사집 생각나요? 그거 그게 머릿속에 생각나야 돼요. 이쯤 되면 생각이 나야 되죠. 그 정도는. 자,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가를 물어본 겁니다. 도시 안에 있는 땅, 군에 있는 땅. 이때 도시는 6가지 중 5가지를 내포하죠. 여기가 하나. 그래서 총 6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그래, 여기에서 만들면 명칭은 관리계. 여기서 만들면 군 관리계. 이렇게 합니다. 자, 이때 이 도시 군 관리계라는 것은 이 특광 특특 시군에 있는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토지 그 안에 있는 땅에 대하여 개발할 곳. 개발 후 정비할 곳. 또 보존할 것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용객이다 그랬어요. 그때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에 여섯 가지 중 하나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걸 도시군관리로 합니다. 해서 도시군관리 내용 이렇게 하죠. 도시군관리로 입안해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출제원에 따라서 표현할 때 문제 구성할 때 그냥 도시군관리 내용이 아닌가 긴가 이렇게 물어봐요. 도시 군가로 결정한 내용이 아닌가 긴가 이렇게 같은 표현이니까 표현들을 좀 잘 이해해 두십시오. 알겠죠? 그럼 이 여섯 가지 알고 있는 걸 물어본 거죠? 여섯 가지. 다 아시죠?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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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사, 지, 이 이렇게 딱 이어놓고 이제 이게 용이 뭐냐 그러면 뭐예요? 용도 지역. 용도 지역의 뭐예요? 행위지 아니에요? 지정변경이에요. 그래 그래. 용도지 안에서 행위지 않고 틀려게 용도지 행위지는 대통령으로 정한 바에 따르지 도시군가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지정하고 변경만. 지정과 변경을 할 때는 바로 도시군가로 결정한다. 이 계획이 도시군가. 그래 이거. 그다음에 이 용자가 또 뭐예요? 용도 지구의 지정과 변경한 게 알죠? 근데요 이건 너무 쉽게 나온 거 이렇게 나오면 정말 그냥 출제원 점수 주는 거예요. 이때 용도지를 다 알아야 된다 그랬죠? 용도지 다 알아야 되죠? 이때 용도 지역이라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에 있는 그런 용도 지역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으로서 크게 보면 도, 관, 농, 자 이때 농이 뭐예요? 농이 그래. 농림지역이지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아닌 거예요. 이걸 주의해야 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보존지역이다. 그 다음에 도시형은 다시
네 가지가 구분 지정되죠? 그렇죠. 관적 다시 세 가지로 세분되죠? 보전, 생산, 계획 관적. 이건 더 이상 세분 안 되죠? 끝. 그 다음에 주거적은 다시 여섯 가지 있죠? 전용, 일종, 이종. 일종이죠. 일반 몇 종까지 있나요, 이거? 오, 좋아요. 준 주거적 있는데 이건 세분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것도 아시고. 상업적 몇 가지 있나요? 네 가지. 주, 일, 류, 군. 좋아요. 공업적 몇 가지 있나요? 세 가지. 전용, 일반, 준, 공업적. 녹적 몇 가지 있나요? 세 가지. 보, 생, 자. 이것 보러 용도지랍니다. 여기까지. 알겠죠? 그런데 작년에 법을 개정해서 우리 시도사 이분들은 대도시하면 자기들 지역상 필요하면 주상공 있잖아요. 원래 여기, 이게 지금 여기까지가 국토교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 있는 것은 대통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국토교법. 근데 필요하면 조례로 시도사는 시도 조례로 대도시는 대도시 조례로 조례로 이 것들을 떠나서 이름을 추가로 세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됐습니다. 무엇에 한해서? 주상공록. 이것도 알으셔야 돼. 조례로. 자, 이런 것들을 용도라는데, 그래, 이런 것들을 지정하고 표현할 때는 도시 공간으로 교체한다. 여기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투기지역, 농업진흥지역, 이런 것들은 여기에 용도지역 아닙니다. 알겠죠? 자, 용도지구는 몇 개 있을까? 용도지구는 우리가 달달달 하자고 그랬는데, 도시 공간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용도지구가 몇 개 있어? 아홉 개. 아홉 개. 약적으로 경고, 방방, 거치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하나 말해봐요. 오, 좋았어. 와, 대단하다. 터, 포. 좋았어. 벌써 공부가 돼. 엄청 공부를 했구만요. 자, 이 아홉 가지. 이 아홉 가지를 지정하고 평할 때도 도시공간으로 결정한다. 그 다음에 이 용이 뭘까요? 용. 용도, 구역. 근데 용도, 구역은 여기 네 가지를 옛날부터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기에 여기다 써놓고 박근혜 대통령실에 이걸 추가해서 여기다 끄기는 좀 그래가지고 법 개정해서 여기다 집어넣었거든. 그래서 용도군 다섯 개가 있어요. 다섯 개가 있는데 여기 몇 개 있어요? 네 개. 그래, 용도군 이렇게 다섯 개가 있는데 개가 무엇이냐? 이제 이게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할 내용이죠. 개가 뭐예요? 그래, 개발 제한구역이다. 한번 써볼까? 개발 제한구역. 이거하고 헷갈려서 안 되는 것이 개발 밀도 관리, 개발 밀도 관리. 아까 우리가 보았던 거. 개발 밀도 관리구역. 이것의 지정은 도시 공간으로 결정한 내용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또, 여기 보시다시피, 바로 기반 시설 부담구 있잖아요? 기반 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이것은 용도도 아니고 도시 공간으로 결정한 내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어마어마 중요한 거. 그래,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과 변경.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이거 볼까? 시가 전용구역 지정화 변경. 이거 볼까? 수산량 보호구역이죠. 수산량 보호구역 지정화 변경. 이거 볼까요? 도시장 공구역 지정화 변경. 이렇게 이것들은 도시공간으로 결정합니다. 여기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화 변경.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도 도시공간으로 결정한다. 안 쓰겠어 이제. 여기 뭐예요 이거죠? 이제 그래 뒤에가 이제 중에 뭐예요? 뒤에가 뭐가 있어요? 설치, 정비, 계량. 좋아요. 설치, 정비케어 이 세 가지 용어를 정확하게 새겨두시고. 근데 출제원들이 이렇게 쉽게 낼 수도 있지만 이거 안 써버리고 여기다 도로 갖다 들이대. 도로의 설치 관한 사항도 도시공간으로 결정한 내용이다. 맞을까 틀릴까? 맞아요. 도로는 기반시설이잖아요. 여기다가 하천의 정비 관한 사항도 도시공간으로 결정한 내용이다. 맞아요 틀려? 맞아요. 기반시설. 알겠죠? 여기 잘 응용해서 출제하니까 이해하시고. 이게 뭘까?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결과 정비사업하는 게 이때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이룬 사업인데 도시개발법으로 가서 보면 도시개발사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열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법규안에서 주거단지 조성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유통단지 조성사업, 또 상업단지 조성사업 이런 게 나오거든. 이것들이 다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니까 그것을 결정할 때 도시공간으로 결정한다. 맞아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은 정비법에 있는데요. 정비법에 보면 정비사업에 관한 내용으로서 정비사업을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있죠. 그것의 결정도 도시공간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거 뭘까요? 지구단위 계획 지정과 변경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여기까지가 도시공간으로 결정하는 내용인데 이걸 출제 또 하니까 잘
이해하시고 머리다 새겨두십시오. 문제 풀어봅니다. 1번 도시 군관리 내용이 아닌 거 몇 번이 아닐 것 같아요? 4번 이런 것들은 1초도 안 걸리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시고 2번 똑같은 문제예요. 도시 군관리를 결정하는 사항이 아닌 거 몇 번일 것 같아요? 1번 이런 것도 금방 보이죠? 3번 건너뛰고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도 역시 이건 44페이지에 있어요. 우리 기본서 44페이지 있으니까 써놓고 국토의 계획이라는 법상 도시군관 내용, 도시군관 내용에 해당하는 거죠. 해당을 찾아오고 있네. 1번 아니죠? 2번은 건축법에 있는 거 아니죠? 3번은 무슨 법일까? 농지법에 있어 아니죠? 4번은 맞아요. 5번 아니죠. 그거 꼭 받으세요. 자, 5번으로 갑니다. 5번으로 가면 도시군관리 위반이다. 틀린 거 이렇게 됐죠. 이것은 46조부터 50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네 땅에다 이렇게 결정해서 토지용을 규제하고자 한다라고 할 때 결정을 하기 앞서 이 계획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든다 이거 뭐라고 할까요? 위반이랍니다. 이때 위반을 할 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권자가 있죠. 법적으로 위반할 수 있는 권자가 있어요. 이 권자는 여기요, 이런 것들을 위반하고자 하는 땅이 서울특별시다. 그러면 누가 위반할까? 서울특별시가 위반해. 광역시장이, 광역시는 광역시장. 그래서 이네들 각각 자기들 지역에서 할 때는 지네들이 위반합니다. 특과, 특터, 시장, 군수가 위반권자 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게 될 때게요, 그 건이 바로 국가계획과 관여했다. 그러면 누가 직접 위반할 수 있을까?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위반할 수 있어. 그리고 이런 건을 위반하고자 할 때 두 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서 지역지구 구에 관한 사업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다. 그때는 도의사도 위반할 수 있어. 그리고 여기 봐보세요. 이 것만, 수만, 해수상도 위반할 수 있어. 누구도요? 해양수산부 장관. 그래서 위반권자는 총 몇 명입니까? 9명 뿐이다. 이게 머릿속에 꽂혀 있어야 돼. 야, 도시군관 위반할 수 있는 권자가 누구니? 그러면, 9명, 특광특특시장소, 국장, 해수상, 도사 뿐이다. 이녀들이 아니면 절대 위반 못 한다. 그러면, 구청장 위반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여기 각각의 주민들 위반할 수 있어 없어요? 주민들 없죠. 이게 중에 그래서 주민 위반권자 아니다. 구청장 위반권자 아니다. 그런데요, 여기 봅시다. 이 주민하고 이해관계자 있잖아요. 이해관계자는 위반권자는 아니지만 이네들은 주민과 이해관계자는 위반권자한테 무엇은 할 수 있어? 오, 그래. 위반 제한. 위반을 할 수 있는 위반권자에게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이때 이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위반을 제한할 때 여기 보세요. 결국 이 중에 뭔가 해달라고 할 것인데 이거 가지고 위반해서 결정하니까 여기 있는 거 다 해달라고 할 수 있다. 한계가 있다. 한계. 몇 개만 법에서 허용한다? 네 개. 약적으로 뭐예요 그거? 기, 지, 사, 대체. 이렇게 하라고 했죠? 기, 지, 사, 대체. 기가 뭐냐? 여기요.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 이거 꼭 아셔야 돼. 그다음에 지가 뭐냐? 지구단위 객구 지정화 변경, 지구단위 수 변경. 산이 뭐냐? 여기 용도 지구 중 이렇게 여러 가지 경고 방방 거치의 특보 이렇게 하는데 이 개발 진주 있잖아요. 개발 중은 개주산 간복특 있죠? 이 중에 이것만 산업통 개발 진주 지정화 변경 해소라는 것만. 그다음에 이미 지정돼 있는 용도지 안에서 여러 가지 건축 제한을 지구 단위로 좀 대체해 주세요라고 하고 용도지 폐지해 달라고 할 때 그때 그걸 대체라고 그랬어요. 대체. 이렇게 네 가지만 제한할 수 있다. 이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5번 1번 봅시다. 5번 1번 보면 주민은 주거 개발 진구 지정에 관하여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주거 안 되죠? 주거가 아니라 뭐예요? 산업, 유통, 개발 진주고. 그렇죠. 주거는 안 돼. 주거 날려버리고 뭔만? 산업, 유통. 주거만 지워버리고 산업, 유통. 그래 개발 진주가 다섯 개 있는데 그중에 뭔만 제한할 수 있냐? 산업, 유통, 개발 진주고. 이 산업, 유통, 개발 진주를 지정해서 만약 그걸 반영해서 위반해서 결정해서 지정해주면 결국 그 지구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공장이 들어가. 공장에 들어가면 그걸 지정을 제안했던 그 지역 주민들만 좋은 거예요?
일자리가 창출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좋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좋으니까 그래서 이반 제한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그거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이반권자가 이반할 때 이반권자 얘네들 이반할 때 그냥 이반에 절차가 있어요. 절차가 있죠. 이반 절차가 있죠. 이반할 때는 미리 현장에 대한 조사하고 기초조사하고 조사 끝나면 뭐 합니까? 바로 주음 의견 청취하죠. 주음이 의견 청취 끝났네. 뭐 합니까? 지방의 의견 청취합니다. 그리고 여기 봐보세요. 이반해 가지고 최종 결정한다. 그때 결정권자도 또 나오네요. 결정할 때는 협의 걸치고 심의 걸쳐서 결정하죠. 결정한 다음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고시가 있죠. 열람을 요구하면 열람해 줘야 되죠. 그리고 나서 후속 조치에서 이번에 결정 고시했던 토지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가 도로로 만들 땅입니다. 공원으로 만들 땅입니다. 여기가 뭐 제1종 일반 주거로 결정 나왔으면 이렇게 경계를 표시해서 정해 줘야 되죠. 도면했다. 지용됐다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지용되면 알죠? 지용되면을 작성해서 고시해야 고시한 날에 그 효력 발생하죠.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자, 이 지방의 의견 청취는 보시다시피 지방의 의견 청취는 결정권자가 결정할 때 걸칩니까? 이반권자가 이반할 때 걸칩니까? 지방의 의견 청취 절차상 이반권자가 이반하고자 할 때, 그렇죠? 이반하고자 할 때지 결정권자가 결정할 때 한다. 그럼 틀리겠어요? 그래서 2번 맞았어. 이반권자가 그 마지막에 해당 지방 의견 드려야 한다. 그때 뭐 할 때? 이반할 때 걸친다? 결정할 때 걸친다? 그래, 둘째 줄 이반하려면 할 때 이반했다고 합시다. 결정하려면 그럼 틀리겠어요? 그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이반을 제안받은 아까 이렇게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이반 제안했어. 제안하면 이반권자들 반협을 결정해 주죠? 제한일 때 며칠 내에 반영을 알려줍니까? 결정해서 40일.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이래야 며칠 연장해서 됩니까? 30일. 거기다 줄 거 봐요. 어디다 줄 거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거기다 줄 거예요. 그 밑에다 써. 이래 30일 연장 통보 가능. 이래 30일 연장 통보 가능. 이래 30일 연장 통보 가능.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이래 며칠? 30일.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빨리 해주죠. 며칠이 끝내라. 40분에 맞고 4번. 자, 이렇게 이반 제한이 들어갔다. 그때 제한서가 들어오면 그네들 반 여부를 결정해주고 만약 이반에서 결정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면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 그 돈은 제한자에게 전부 부담시켜야 된다. 제한자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 협의해서 전부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4번 맞죠? 5번.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토교통부장이 이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죠. 어떨 때 국가교과 관련이 있을 때는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이반할 수 있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맞고 통과하고 그 다음에 6번 보겠는데 이 6번은 우리 기본서 47쪽부터 63쪽까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했던 내용이 반복되니까 6번의 1번 이 도시군관리가 설명 틀린 건데 1번 주민은 지에 대해서 이반을 제안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여기 아까 기, 지사 여기 지 나왔죠? 할 수 있습니다. 2번 여기 아까 보시다시피 여기 봐봐.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국가계획 그 다음에 광역 도시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기본계획 이렇게 서열 있잖아요. 이때 광역 도시계획이 상위계획이고 도시군기본계획도 상위계획인데 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이반해 나갈 때는 이 계획이 먼저 꼭 확정되고 수립돼야 되고 이 계획이 꼭 수립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맞는지 아니다. 이 두 가지 계획은 정책했어요. 이 정책 하나하나 집행이 나오자 맞는 것이 이것인 만큼 이 정책에서 만들 때에 이걸 함께 이반할 수도 있다. 이 정책에서 만들 때 이걸 함께 이반할 수도 있다. 이거 알겠죠? 자, 그래서 2번 조속히 이반이 필요하다고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군가격이 기본계획과 함께 이반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중요하고 4번 시도사가 도시군가를 결정할 때 결정했다 체크 결정할 때에는 미리 시도에 있는 도시의 심의를 거친다. 결정할 때 심의 결정할 때 결정할 때 뭐 거친다고 심의 맞아요. 이반할 때 하면 틀려요. 결정할 때
힘을 친다. 입안할 때 하면 틀리고 결제할 때 맞고. 4번 틀렸죠? 몇 년마다? 5년. 그래 10년 틀렸고. 거기다 도시 공간에다 한번 줄 것이고 타당성에다 줄 것이고 재검토했다 정비했다 줄 거예요. 그래서 도시 공간은 타당성 재검토 정비할 때 5년마다 이루어진다. 아까 무슨 계획도 그랬나요? 도시 군 기본계획 똑같다. 그때 써나 도시 군 기본계획도 똑같다. 5년을 수정해 놓고 도시 군 기본계획도 똑같다. 도시 군 기본계획도 똑같다. 그리고 그 옆에도 또 하나 써놔. 광역 도시는 이런 규정 없다. 이렇게 써놔. 광역 도시계획은 이런 규정 없다고. 그래서 세 가지를 이 질문을 통해서 완벽하게 정리해서 헷갈림을 방지해 놓으십시오. 광역 도시계획은 이런 규정 없다. 5번 엄청 중요하죠. 5번 도시 군가를 결정은 뭐가 있어야 그 효율이 발산한다. 지정되면 뭐까지 있어야 돼. 고시 그 말 중요해. 뒤에가 중요해. 고시의 작성의 승인이에요. 고시. 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이에요. 고시가 있은 날이에요. 고시가 있은 날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8번을 봅시다. 8번을 보시면은 이것은 48쪽이 있어요. 48쪽이 있는데 조금 전에 했죠. 도시 군관리계획을 주민과 이해관계자 이반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때 이반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 그따 줄 거봐. 이반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 그따 딱 줄 것이고 약자로 써놔요. 기지산 대체 써놔요. 기지산 대체. 됐죠? 그럼 이제 찾으면 돼. 아닌 거 그랬으니까 1. 기 떠넘치고 2. 지 떠넘치고 3은 둘째 주 산에다 떠넘치고 산업 유통개발 그게 포인트니까 산. 5번 대체 찾아봐. 대체. 5번 대체 찾았나요? 그럼 끝났죠? 4번은 제안할 수 있어 없어? 그것도 써버려. 제안할 수 없다. 절대 제안할 수 없다. 아무튼 네 가지가 아니면 제안 못해요. 이해되죠? 이걸 이해해야 돼. 네 가지 아니면 다른 거 제안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이거 하셔야 돼요. 자, 그거 통과하고 그때요. 이 봐봐. 기, 지, 산 대체를 제안할 때게 제안서 냅니다. 제안하는데 이거 해달라고 할 때 하늘에다 해달라고 하고 있어? 마음속으로 여기다 해달라고 하고 있어? 아니면 토지에다 해달라고 하고 있어? 5초야. 그러면 이 토지를 준비해가지고 여기다 좀 입안해서 해주세요라고 제안서 내야 할 거 아닙니까? 이때 나무 땅을 무조건 데리고 와서 나무 땅에다 이거 나무 땅이지만 해달라. 속 터져버리죠. 나무 땅 자기 땅도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야 이 대상 토지에 소유자한테 동의서 바꿔와라. 이렇게. 알겠죠? 이때 기만 얼마의 동의가 필요하냐? 그것 다 써봐요. 1번 앞에다가 1번 지문 앞에다가 5분의 4 그리고 나머지 2번 3번 5번 묶어서 2번 3번 5번 묶어서 3분의 4 그렇게 써놔요. 그래서 기만 5분의 4하고 남은 얼마다고? 3분의 2. 알겠죠? 그래서 5, 4, 3이 뭐만 5분의 4냐? 기만. 기반수 설치와 정비와 계량은 5분의 4. 그리고 남은 3분의 2다. 그때 여기 봐봐요. 대상 토지 면적 이렇게 준비해서 왔는데 여기 보니까 국가 땅도 있다. 지방 자치단체 땅 사인들 거 땅 있다. 그때 이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아까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4에 해당 토지소 동의서 받아서 전부서 내야 제안서가 수리된다 그랬는데 그때 대상 토지 안에 국유지 지자체 땅을 공유지를 하거든. 이 면적 포함해서 그 면적을 계산한다 제한다. 오 좋았어. 근데 무슨 법에서는 동의 면적을 계산할 때 포함한다고 그랬어?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생각나요? 도시개발법은 동의 면적을 계산할 때 국공이 있다면 포함. 국토개발법 제 이렇게 무슨 법은 제한다고? 그래 여기 봐봐. 국공지가 있다. 국공지가 있을 때 동의면적 계산함에 있어서 동의면적, 동의면적 산정시, 산정시. 국토개법은 포함한다, 제한다? 제. 도시개법은 포함. 이걸 국제도포. 국외도포. 국제도포. 국외도 국제 해도 되고요. 국제 국제도 국토개법은 제해 도시개법은 포함 국제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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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리니까 한번 딱 새겨두시고 가면 좋겠어요. 국제도포. 자 그래서 그거 한번 생각하시고요. 20 자 밑에 9번 보겠습니다.
이 9번도 우리 요약지 기본서 48조부터 50페이지가 있어요. 48조부터 50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2반 제안인데요. 여기 봐봐요. 2반 제안에서 아까 이 산업유통 개발지구, 이 산업유통 개발지구를 지정할 때에 바로 뭐 하려고 주로 지정하냐 이거? 공장 일라고. 또 공장 적은 거 있으면 더 증설을 하고 하거든. 그래서 그런 목적 가지고 지금 산업유통 개발지구죠. 산업유통 개발지구는 공업기능, 물류통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한다 그랬거든. 그래 이걸 지정하게 될 때에 바로 도시군가로 입안해서 딱 결정해서 지정한데 이네들이 제안서 낼 때는 이 장소 해달라고 제안서 낼 때는 땅을 준비함에 있어서 용도지기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에 있는 땅을 찾아갖고 와야 돼요. 땅을 찾아왔는데 이만하게 해달라 말 안 돼요. 일을 한번 벌리면 크게 벌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야 이 땅 찾아올 때는 1만 점에서 3만 점부터 찾아와라 이렇게 하겠어. 미만 알겠죠? 그리고 1만에서 3만 찾아왔는데 여기 계획관리지역이 딱 좋은데 계획관리지역에 그런 땅이 다 준비 안 되면 전체 면적 대비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은 차지해야 되고 나머지 이렇게 뭐 생산관리, 자연녹지 포함해서 와도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거 전제에서 한번 들어가 보죠. 9번 2반 제안인데 틀린 거. 1번 산업유통 개발지구 2반을 제안할 때는 땅 어떻게 준비하라고 계생자에서 준비해서 제안하고 그중 계획관리 얼마 이상 차이 한다고 50. 2번 이럴 경우 그 면적은 얼마에서 얼마 찾아갖고 가면 된다고요? 1만에서 3만 미만이죠. 10만이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아까 동의는 얼마 받아가고 간다? 3분의 2. 맞아요. 4번 그 제안서 될 때는 제안서에다가 도시군관리에 도서, 도면과 서류, 설명서 왜 제안한가 설명서 첨부합니다. 맞습니다. 5번 맞습니다. 아까 했어요. 넘어가셔서 10번을 봅시다. 10번을 보면은 이것도 49페이지 있어. 이제 금방 했던 건데 도시군관리계획 2반을 제안하는 경우 요구되는 제안사항별 토지소재 동의요건 조금 전에 했죠?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체크하겠는데 몇 번이 틀린 것 같아? 그렇죠. 기출문제인데 너무 쉽게 나왔어. 기만 5분의 4니까 1, 2번은 다 5분의 4, 1번, 2번 묶어서 5분의 4, 3, 4, 5는 다 3분의 2다. 이렇게. 그리고 그 설문에 보면 면적은 국공유면적 제한다. 그거 한번 줄거놓고 11번. 11번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는데 자 이것도 48조부터 50페이지가 있습니다. 도시군관리계 2반을 제한한 경우 설명 틀린 거. 제한 꼭 시험에 나오니까 지금 파고 있는 거죠. 1번. 바로 도시군관리계 2반을 제한받은 자는 아까 했네요. 제한자와 협의해서 그 계획 2반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처리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키다. 맞고 2번 맞고 했고 3번. 맞고 4번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그거 2반 제한 대상 해당한다 그래야 되죠. 그래 틀렸고 5번 국공일은 대상 동의 대상 토지면적 제한한다 맞습니다. 자 12번은 쉬었다 하죠.